시니어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무대 위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패션쇼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리의 모델들이 매혹적인 발걸음을 런웨이 위에 수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델들의 연령대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2021 김포 평화축제의 일환으로 김포시 중장년 시민 모델들이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아름다움을 시니어 패션쇼를 통해 품격 있게 펼쳐 보이는 현장. 참여자들에게는 그 시니어 모델이라는 제 인생을 찾은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사회에서는 이 지금 이 라베니체 상권을 경제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답답했던 시민들도 강 건너 쇼핑몰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시니어 패션쇼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김포 시민들의 패션쇼를 통해서 이 수변상가에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상가 방문도 경제적 어떤 활성화에 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니어 패션쇼는 코로나19로 지친 김포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시니어 모델 수십여 명과 김포시청,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수개월간 공들여 마련한 무대입니다. 더 깊은 감동과 울림까지 연결되는 그런 무대를 저는 엿봤기 때문에 매 순간 시녀들하고 작업하는 이 무대는 저한테도 많은 어떤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태리 베네치아의 가면 무대회를 오마주한 이번 패션쇼를 통해 나이는 오직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신들의 꿈과 미모를 마음껏 뽐낸 시니어 패션 모델들. 제가 이제 많이 변화를 느끼고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제일 예뻤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매년 평화를 테마로 한 김포 평화축제가 김포시 전역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중장년 패셔니스타들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김포 시민들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시니어 패션쇼가 올해로 멈추지 않고 내년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돼서 대면으로 큰 행사로 김포 시민들의 평화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